오늘은 과자를 한번 적어볼게요.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. 먼저 삼각형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한 번 더 삼각형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이 꼭지점이 중심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꼭지점이 중심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꼭지점이 중심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다른 한 장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렇게 두 장이 준비됐어요. 뒤집어서 요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
해주세요. 저는 이쪽 뒤집어서 이 끝을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점이 중심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놔주세요. 안쪽에 이 부분을 넣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넣어주세요. 맛있는 과자가 완성됐어요.